데일리 출근 메이크업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요즘 너무 춥다 보니까 요즘 스킨케어를 좀 바꿔주면서 메이크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는지 준비하면서 소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평소랑 같이 토너 한번 바르고 로션까지 발라준 상태입니다. 이런 피부 상태이고요. 아주 가벼운 수분크림을 발라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만 해줬을 때는 이제 토너를 한 두세 번 정도 더 발라주거나 아니면 퍼프의 미스트를 이제 뿌려가지고 촉촉하게 메이크업을 해주려고 하는데, 사실 출근할 때는 너무 모든 과정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요물템을 찾았습니다. 짠! 데이지크 워터벨 프라이머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데이지크의 신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쇼츠로 이제 출근 메이크업을 되게 자주 찍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꼭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이게 아직 출시가 안된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계속 못 보여드리고 혼자 이렇게 몰래 손에서 짜고 이렇게만 발랐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메이크업해야 하는 출근 메이크업 때잘 쓰고 있는 프라이머입니다. 일단 제형감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흐르는 제형이거든요. 이거는 모공을 메꿔주는 것보다는 수분을 채워주는 수분 프라이머로 나온 제품입니다. 이제 날씨가 너무 건조하고, 사실 사무실에서는 히터를 많이 트니까 피부가 금방 건조하고 금방 떠요. 근데 확실히 이 수분 프라이머를 바르니까 피부가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 전에 이렇게 촉촉한 수분 프라이머로 메이크업 하기 전에 피부에 바르고 베이스를 올려주는 편입니다. 이거 피부에 바로 올려볼게요. 프라이머를 발랐습니다. 보이시죠? 좀더 가까이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프라이머 바르기 전과 후의 모습에서 이 피부에서 느껴지는 광감이 되게 다른 게 보이시죠? 제가 완전 파운데이션 파여가지고 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때는 꼭 파운데이션을 엄청 정성스럽게 올리는데, 사실 출근할 때는 그렇게 하기가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쿠션으로, 출근할 때는 쿠션을 많이 바르는데, 이거를 바르고 쿠션을 바르면 딱 예쁜 속광이 올라옵니다. 쿠션은 데이지크 에어 블러피 쿠션 17호입니다. 한번 발라볼게요. 지금 딱 이런 피부 표현이고, 이거는 세리매트로 나온 쿠션입니다. 사실 사무실이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진짜 이런 세미매트 쿠션을 바르는 게 부담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처음 발랐을 때는 딱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이제 사무실에 출근한 지몇 시간만 지나면 건조한 게 느껴져서 촉촉한 거를 바르는데, 근데 또 촉촉한 쿠션을 또 쓰면 피부가 뜨잖아요. 그럼 또안 예뻐요. 약간 이 무한 반복이 되는데, 수분 프라이머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런 세미매트를 올리면, 진짜 딱 안에 수분은 확실하게 채워준 예쁜 속광이 됩니다. 짠, 발랐습니다. 어떤가요?
진짜 속광이 느껴지는 피부 표현이 됐죠. 제가 절대 이것만 바르면 이렇게 속광이 올라오는 이런 쿠션이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이 프라이머를 발라주고 이 쿠션을 바르니까 정말 제가 딱 좋아하는 그 속에서 수분감이 느껴지는 촉촉한 속광 피부 표현이 됐습니다. 너무, 너무 예쁘게 표현되죠? 이런 피부 표현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피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컨실러 팔레트를 올려줄게요. 이거랑 다크서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출근할 때는 이렇게 빠르게 적은 제품으로 끝내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드려줍니다. 진짜 이 쫀쫀하게 먹은 이 피부 표현, 이 피부를 느껴져야 할 텐데. 이 발리는 느낌이 정말 정말 쫀쫀합니다. 손으로 대충 펴줬고, 이제 아까 발랐던 퍼프로 한번더 두드려줄게요. 딱 선호하는 피부 표현이 있는데, 그게 막 윤광이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쫙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광을 좋아해요. 그래서 따로 파우더 처리는 하지 않고, 메이크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드버리 브로우를 그려줄게요. 저 거울을 샀습니다. 너무 귀엽죠? 생각보다 너무 크긴 한데, 귀여워요. 그래서 너무 뿌듯하게 회사에서도 들고 다니고, 집에서도 쓰고 있는 거울이에요. 너무 귀엽죠? 이제 눈썹을 그려볼게요. 여러분은 출근하실 때 준비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진짜 느리게 하면 한 4, 50분 정도 걸리는데 요즘은 준비하는 시간이 한 30분밖에 안 돼요.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이러면은 베이스 하는 데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가지고 메이크업 시간이 엄청 길어지는데 출근할 때는 쿠션을 바르니까 확실히 엄청 편하고 빠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쉐딩을 발라줄게요. 오늘 색조는 제가 출근할 때는 사실 쿨한 메이크업을 안 해요. 이유는 어려 보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제가 막 나이가 많은 게 아니기도 하고, 또 얼굴이 되게 동그랗다 보니까, 뽀용뽀용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 많이 어린아이 같더라고요. 어린아이? 그냥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할 때는 꼭 이제 뮤트뮤트한 화장으로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출근할 때 진짜 데일리하게 하는 색조 색감들로 보여드릴게요. 눈 화장을 이 데이지크 누드 포션 이걸 발라줄게요. 이건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팔레트예요. 약간 붉은 기가 들어간 브라운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라줄게요.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줬고요. 이 컬러를 섞어서
음영을 줍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 사실 이렇게 뷰티를 올리기 시작한 거는 이제 한 달이 좀 넘었어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제가 찍을 때 뭔가 말이 엄청 많고 입담이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닌데도 너무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광고도 받게 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메이크업 영상도 좀 다양하게 찍어보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제가 이거 시작하고 광고 스킨케어 광고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고 좋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좀 지나니까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광고라고 다 받으면 사실 광고가 많이 이제 올라오면 사실 제가 구독자 입장에서는 저도 한 명의 누군가의 구독자이니까 너무 자주 올라오면 약간 피로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광고니까. 그래서 스킨케어는 근데 또 피부 상태도 많이 타기도 하고 추천하는 게좀 조심스러워가지고 거의 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받은 제품들은 제가 진짜 사용을 해보고 한달 정도 사용해보고 너무 만족해서 이거는 진짜 보여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받고 너무 잘 쓰고 있으니까 보여드려야 된다 해서 가져온 제품들만 있습니다. 정말 좋아서 추천한다는 점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추천을 안 해요? 너무 제가 딱 좋아하는 피부 표현이 되니까 추천을 해야 합니다, 이런 건. 이렇게 일단 눈에 음영을 줬고요. 이어 좀더 어두운 음영 컬러를 쌍꺼풀 라인에 발라줄게요. 그리고 뷰러를 찝어줄게요. 저는 항상 뷰러를 찝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너를 그립니다. 이 라이너, 펜슬 라이너로 이 점막을 채워줄게요. 제가 이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많아가지고 요즘 다양하게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그 쇼츠에 ASMR을 올렸어요. 근데 제가 봐도 소리도 잘안 담기고 엉성하긴 한데 그냥 저의 첫 도전이니까 올렸는데 제가 느꼈을 때 반응이 별로 별로였어요. 그래서 아 다른 분들 구독자님들은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시나 보다 해서 아마 당분간 안 찍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뭔가 제가 찍고 싶은 컨텐츠를 찍는 것도 너무 좋지만 어쨌든 보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영상을 더 찍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이런 반응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ASMR은
반응이 별로였다. 그래도 나름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컨텐츠를 들고 올지, 또 어떤 엉성한 컨텐츠를 들고 올지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라이너를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펜슬 라이너로 한번 위로 그려줄게요. 아니, 펜슬이 아니라 붓펜 라이너 그려줄게요. 확실히 펜슬 라이너는 자연스러운 맛이 있는 것 같고, 붓펜은 뚜렷한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그두 개가 다 느껴지는 게 좋아가지고 두 개를 사용해줍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두 개를 바르면 지속력이 높아져요. 저는 이제 열심히 화장하고 나갔는데 밖에 나가니까 라인 여기 끝에 지워져 있고 눈썹 끝에 지워져 있고 이런 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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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하거든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렇게 지워지면 너무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이렇게 펜슬 바르고 붓펜 발라주면 그런 일이 정말 현저하게 줄어들더라고요. 이 거울이 좀 불편하다 하시면 다시 작은 거울을 들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그려줬습니다. 그다음 뷰러를 한번더 찝어줄게요. 그리고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다른 컨실러 펜슬을 써볼게요. 이게 크림 베이지 컬러거든요. 애교살을 발라줍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애교살 꿀팁 있냐고 댓글 달아주셨거든요. 꿀팁은 이거를 이렇게 발라줘요. 그리고 이 섀도우 베이스 있죠? 조금 컬러가 좀 있어도 돼요. 이거를 위에 덧발라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덧발라줍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제 하이라이터나 쉬머 펄 같은 걸 올리면 저는 하루 종일 이 애교살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무드 브라운 컬러. 이거를 여기 안에 발라줍니다. 여기 안에. 저는 이 언더 메이크업 해주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도 되게 자연스럽죠, 컬러가. 그리고 이걸로 이마살도 한번 그어줍니다. 이렇게. 자꾸 제 얼굴보다 포차코 얼굴이 더 많이 나오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컬러감이 있는 거를 언더에 한번더 발라줄게요. 출근 메이크업의 완성은 음영입니다. 이 쿠션으로 여기 볼 중앙부를 한번더 두드려줄게요. 저는 이제 아이 메이크업 하면서 보통 이렇게 퍼프를 이렇게 대고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막 다른 화장품이 여기 조금 묻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정 한번 해주는
보정 한번 해주는 느낌으로 쿠션을 한번 더 발라줍니다. 이 컬러를 발라줍니다. 제가 이 쇼츠를 이런 롱폼보다 쇼츠를 더 자주 찍으니까 이렇게 들고 찍는 게 익숙해졌나 봐요. 저도 모르게 계속 제품을 보여주고 있네요. 쇼츠는 1분 안에 이 메이크업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어떻게든 제품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항상 이렇게 찍어요. 근데 또 그거를 알아봐 주시는 구독자님이 계셨는데 너무 뿌듯했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이 캐트리스 하이라이터를 이 눈이랑 코에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코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오늘 립은 제가 잘 쓰는 데이지크 피치에이드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거는 아주 얇게 발라줘야 돼요. 이렇게 오버립을 블러 틴트로 해줍니다. 이렇게 발라줬고 이게 로즈 밀크티 컬러인데 이거를 발라줍니다. 저는 완전 글로우, 립은 완전 글로우파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입술을 촉촉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쳤고요. 이제 제가 출근할 때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하고 옷까지 갈아입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쇼츠로도 진짜 자주 했던 베이스 메이크업에 이런 색조들을 사용했는데 어떤가요? 이 파우더 블러셔를 발랐는데도 피부에서 속광이 느껴지죠. 제가 처음에 발랐던 이 베이스 꿀템으로 소개해드렸던 이 데이지크 워터벨 프라이머는 오늘부터 데이지크 자사몰이랑 올리브영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할인 프로모션으로 20%까지 할인된다고 하니까 다들 꼭 이 프로모션 기간에 제품 구경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의 오늘 출근 메이크업 영상은 이렇게 끝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